오, 신차용, 새롭게 시작하는 신차용. 안녕하세요. 리. 오, 봤어? 어? 굉장히 또라이 짓을 찍고 계셨네요. 다녀올게요. 네? 가요? 네, 여기는 캐딜락 전기 SUV 리릭이 공개되는 런칭 행사장이고요. 인상적인 거는 그 웰컴 라이트가 아주 디지더라고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엄청 길어가지고 이게 전장이 5m라 그러거든요. 뒤에 라인이 아주 그냥 요 문 손잡이가 반대로 튀어나와요. 좀 신기하지 않아? 그지? 요. 아, 시동 걸고 출발하면 되는 겁니까? 허브드로 샥 돼가지고. 그리고 딱 지금 타서 보니까 가장 처음으로 느껴지는 게 윈드실드의 각도가 매우 스포티합니다. 전고가 낮아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뒤에도 굉장히 이제 좀 날렵하게 잘 빠져가지고 난 요거 마음에 든다. 롤스로이스가 이렇게 돼 있거든. 롤스로이스가 약간 요런 느낌인데 뭐 요거 되게 고급지네요. 그러네. 미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시트도 상당히 좋은 가죽을 쓴 것 같고 패턴도 들어간 게 되게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돈을 좀 많이 쓴 느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긴 전장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이 뒤가 좀 날렵하게 빠지면서 굉장히 좀 전고가 낮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저 밑에 배터리가 한층 들어가 있을 텐데도 시트 고를 많이 낮춰가지고 앉아있을 때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얼마야? 맞춰봐. 내가 요거 좀 럭셔리라고 들었거든? 1억 2,300. 아, 1억 696만. 아, 진짜? 1억 600? 비싼 차네. 근데 놀랄 게 없는 게 오이도 8,000. 어떻게? 다치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뱉는 거 약간. 이제 우리 다음 캐딜락 행사 초대 못 받아요. 여기도 이런 디테일. 여기도 캐딜락 로고로부터 해가지고 발열 구멍들 같은데 이렇게 좀 디자인틱하게 뽑아놨네요. 뒷자리도 궁금했습니다. 뒷문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뭔가 탈 때 좀 작은 느낌이야. 보통 한 이 정도쯤에서 다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걸린단 말이지? 이렇게 앞으로 가서 뒤에도 되게 괜찮다. 이 시트가 굉장히 뒤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도 이 뒷열의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매우 매우 넓어요. 진짜 좋다 이거. 근데 확실히 앞에 좌석보다는 지금 뒤에가 많이 높아요. 네, 많이 높아요. 요게 지금 딱 5위의 운전석 느낌이야. 근데 확실히 전기차니까 밑에 배터리가 있어서 이 하차할 때에 딱 왜 다팔이 안 닿지? 이 느낌은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요게 좀 너무 too much 이렇게. 리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보는 리릭, 얼티움 배터리를 사용한 첫 번째 전기차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라운지 공간 연출을 위한 19개의 AKG 오디오 500은 듀얼 모터, 토크는 62.2, 465km의 주행 가능 거리, 190kW의 급속 충전 지원, 33인치 커브드 어드밴스드 LED 디스플레이. 풀 템포 찍어. 현물에 관심이 많은 우리 회장님. 블랙잉. 미안. 너무 튀어나왔네. 관심 있어요. 그럼요. 제일 관심 있죠. 됐다. 그렇지. 파이팅! 두근두근. 골프백! 골프백! 다시 뽑으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전시 공간을 해놓는 거는 저희 같은 그런 인플루언서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와서 보고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라서 이걸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이 전시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요 QR을 찍으셔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블랙잉도 부탁드립니다. 오이 너무 더러운데? 오늘 오빠가 씻겨줄게. 기대해, 짜식아. 간만에 아침에 올림픽 공원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커피를 주시는 캐딜락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B표를 차보네요. 시즌에서 처음 오는 것처럼 왜 그래요? 아무도 저를 안 불러줘요. 잠깐만. 여기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에 이런 데가 있었어?
Door of Peace. 평화의 문. 어, 예. Yeah. 여러분 이거 평화의 문 안에 365일 꺼지지 않는 성화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지붕이 이렇게 훤히 뚫려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녀석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 근데 나 이렇게 가까이 온 거 처음이야 여기. 따뜻하네. 이제 가보도록 하시죠. 아유 이미 저기 많이 서 있네요. 왜 우리를 초대해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네. 그거 봤다니까 24시간 국토 대장정. 리릭 가지고도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아이쿠 죄송합니다.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많은. 야 여러분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입니다 1억. 1억짜리 차가 지금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오. 아유. 내려가라. 처음으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어딨냐? 아 이거 뭐 전원 버튼이 아주 고급지네. 뭐야? 끝이야 이게? 어, 잠깐만 캐딜락 뭐 이쁘장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거 없어? 뭐지? 아 문을 안 잠궜다 다시 열어서 그런가 보다. 어 그럼 다시 딱 닫고 보일까? 밝아서? 아 그럼요 캐딜락인데. 오오오 해가 있는 데서도 잘 보인다. 아 그지 여기 타면은 요렇게 딱 배경 나 있고 전원 온. 뭐야 이거. 아니 뭐가 없다 근데 진짜. 아, 웰컴 시그니처가 없네요 이게. 어 그리고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룸미러. 우와 오오 사실 얘는 저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거든요. 그냥 뒤로 보면 되지 이거 이질감 느끼게 왜 요 화면으로 하냐 했는데 캠핑하시는 분들 요 뒤에 홀딩 해놓고 짐 가득 실으면은 저 뒤에 유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얘가 엄청 유용하대요. 딱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문제는 딱 처음 켰을 때 화려하게 좀 없다. 웰컴 라이트는 그렇게 화려하게 들어오는데 웰컴 하는데 왜 이렇게 웰컴을 안 하지? 아 그리고 지금 풀 충전되어 있습니다. 100%로 이제 완충이 되어 있는데 494km! 지금 5위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현재 5위도 100% 풀 충전하면 415km 찍힙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너무 덥다 근데. 아 선팅 없는 차 타고 왔는데 또 선팅 없는 차 타고 있네. 어우 더워라. 어 뭐야 이게 핸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구척장신 신사용에게는 매우 가혹한 조건의 운전석이군요. 여기 보시면은 공조 컨트롤러. 예. 얘가 짠 애니메이션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애니메이션이 되게 귀엽습니다. 화살표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거 마음에 드네요. 요런 애니메이션 좋은데 왜 웰컴 애니메이션 없는 거지? 이상합니다. 아, 디스플레이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딱 이렇게 핸들을 잡으면 핸들 사이, 여기 공간에는 뭔가 표시가 안 돼. 그래서 핸들 시야에서 딱 벗어나는 요쯤에 히든으로 디스플레이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앤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 좋아. 연결됐어. 근데 왜 전차면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 아, 이게 또 우선 안드로이드 오토의 패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네모밖에 표시를 못해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렇게 곡선이 있는 형태라서 얘를 꽉 채우지 못한다. 얘의 잘못은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오토의 잘못이지. 안드로이드 오토를 제가 항상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차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별로예요. 이건 뭐지? 아, 원페달 드라이빙? 아,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네. 그리고 이건 뭐야? 오, 씨! 깜짝이야! 오, 나 깜짝 놀랐네. 그럼 다치는 것도 되나? 이거. 아, 이거 약간 조수석에 있는 사람 괴롭히는 거네. 아, 오빠 그러지 마! 헷! 아, 오빠 짜증나! 막, 헷! 어, 근데 약간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프로포즈 할 때. 주아야, 널 위해 준비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장미에 여기 티파니 여기 딱. 아 굳이 그렇게 브랜드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까? 티파니? 티파니.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구나. 컬럼식입니다. P는 누르는 거고 D. 아 뭐지? 돌려. 아! 어? 돌리는 것도 아닌데? 아! 아, 아 땡겨서 내리는 거고. 아. 뭐 차를 타봤어야 알지 내가. 오 이렇게 되는 거구나. I got it.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 하나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컵홀더. 컵홀더가 엄청 깊게 딱 들어가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홀딩이 됩니다. 홀딩이. 여기 스톡 들어가 있네. 그지. 딱 사이즈 맞게. 아까 일부러 투썸을 고른 이유가 있는 거. 아. 근데 일단 뭐 보면은 딱 앉아서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가 이 차를 탐에 있어서 돈을 좀 썼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인테리어 좀 고급스럽고 느낌 되게 괜찮아요. 아 안에도 가죽이네. 진짜 리얼 가죽은 아닌데 가죽 모양을 낸 우레탄이거든요. 근데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이거 나올 때 되게 고급지게 나왔어 봤어? 고급지게? BMW랑 다르네. 아주 고급지게.
오! 방금 전방 추돌 방지 장치가 딱 작동을 했는데 이 HUD 쪽에서 빨간색 겁나 세게 빵빵빵 눈뽕 날려주면서 시트에서 빙빙빙 하고 올려줬어요. 이야! 오이는 이런 게 없거든요.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안 보이냐. 단점을 또 발견했어. 사이드미러가 너무 째깐해. 진짜 작다. 차선 변경을 하려고 딱 왼쪽을 딱 봤는데 너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봤는데 사이드미러가 엄청 조그맣네요. 옹졸한 사이즈입니다. 미국 차인데 왜 이러죠? 아, 그리고 이거 뭐 드라이빙 모드 없습니까, 이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 차의 성능입니다. 이 차가 굉장히 이제 출력을 가진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오닉 5N과 좀 비등비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드라이빙 모드가 없나? 여기 있다.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 지금이 스포츠야? 일단 투어 모드와 스포츠 모드 두 개밖에 없기는 합니다. 스포츠 모드로 갈게요.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노말, 에코, 스포츠, N 모드 이렇게 다 주행 가는 거니까 달라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개 바꿔도 똑같아요. 그렇게 세심하게까지는 표시를 안 해준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아이오닉 5N도 막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캐딜락의 이미지는 CTS-V 블랙윙 날카로운 그런 디자인 같은 데서 오는 날렵한 이미지, 그거랑은 다르게 전기차와 베이스와 SUV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좀 뻗을 수 있으면서 약간 에스컬레이드 같은 느낌. 디지털 룸미러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보는데 생각보다 시인성 되게 괜찮네요. 화각 되게 이질감 없이 괜찮고 잘 보여요. 밝기가 되게 밝아가지고 되게 잘 보여요. 쨍쨍 내리쬐고 있고 썬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는데도 지금 뒤에 테슬라 달려오고 있죠. 오오오. 위험한데 이거? 확실히 그런 차는 아니네. 핸들에 뭐 달려있는 거야. 패들인가? 눌러봤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 푹 하고 밟혀가지고 뭔가 봤어요. 일단 그려져 있기는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회생 제동을 씁니다. 악셀을 밟고 있는 와중에도 누르면은 싹 하고 서줘요. 회생 제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셀을 떼고 있는 상태에서 눌러주면은 회생 제동을 더 세게 이제 완벽하게 걸어주는데, 신기한 거는 브레이크랑 똑같이 감도를 체크를 해요. 누르는 힘만큼 그 정도만 회생 제동을 써줍니다. 그래서 손으로만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얘가 제어를 해줘요. 이거는 되게 좀 독특한 발상인 것 같아요. 왜 그걸 넣었을까? 궁금하긴 하다. 어쨌든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주는데 이렇게 손을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써줘라, 그러면 너의 주행 가는 거리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느낌 아닐까? 재미도 주면서,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거고, 그래야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니까.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적응이 안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이겁니다. 자꾸 여기 이렇게 늘리고 싶어요. 이렇게 전체 화면 이렇게 하고 싶어. 전체 화면. 전체 화면 없어요? 전체 화면 이렇게? 그치. 여전하네. 여전히 뱉습니다. 네, 저희 지금 한 40km? 50km 정도를 주행을 해가지고 여기 포천에 있는 카페에 왔는데, 돌아갈 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쁘긴 하다, 진짜.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잘 빠졌네요. 길거리에서 보면은 한 번쯤은 쳐다볼 만한 디자인입니다. 요거. 신기하지? 딸깍하고 눌리는 게 아니라 쑥 하고 들어갑니다. 쑥. 이거 되게 신기해. 쑥. 그지? 확실히 이런 거에서는 약간 좀 미국스러운 감성이지 않나. 뭔가 좀 투박한 듯한 그런 느낌? 요게 왼쪽에 이제 패들처럼 돼 있는 요거의 정확한 명칭이 리젠 온 디맨드. 방지턱 있으면은 살짝 잡아주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이랑 또 달라? 더 빠르나? 발보다? 그렇게 큰 막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좀 더 세밀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손이니까 좀 편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처음 들어가는 기술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다. 완전히 정차까지 가능하고 정차가 되면 오토홀드까지 걸어주는 그 정도의 아주 센스 있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처음에 런칭 행사장 가서 500마력 이런 제원상의 수치를 딱 봤을 때 약간 다이나믹이란 단어도 좀 써있고 오 재밌겠다 조금의 이제 기대를 갖고 탔어요. 근데 저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럭셔리를 표방을 했고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 너무너무 편하네요. 이런 지금 헤드레스트 뒤쪽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간 이제 스피커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에어컨을 끄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약간 기존의 에스컬레이드를 탔던 사람들이 어쨌든 그것도 약간 매니아층이잖아. 전기차 한번 타볼까? 궁금했을 때 슬쩍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보다는 난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 어, 맞아요. 디자인은 정말 예뻐요. 전기차 중에는 뭐 거의 탑급이지 않을까. 요런 이런 SUV 형태를 가진. 솔직하게 말해서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저 전기차 나온 거 다 못생겼잖아요. 네. 그놈의 그 공기저항 계수가 뭐라고. 그거 맞추려고 매기 주댕이 마냥 만들어놨 차들이 되게 많은데 얘는 진짜 디자인 잘 빠졌거든요. 그러면서도 충분한 이제 공기저항 계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수치상 이제 500마력인데 그런 500마력에 가까운 펀치를 느끼기도 좀 쉽지 않아요. 얘 꼭 밟는다고 해서 어 얘 진짜 개빠르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전기차라면 요 정도는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출력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낮추더라도 오히려 그냥 주행 가는 거리를 더 늘리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33인치 LED 풀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거는 좋아요. 시인성 잘 들어오고 좋은데 이게 어두운 데서 밖으로 이렇게 딱 나가면은 안 보여요. 안 보였다가 이제 디밍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서서히 밝아지거든요. 이렇게 밝아져야지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세단의 느낌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질감에 있어서 진짜 멍청할 것 같은데 이 핸들링에서 오는 도작감은 또 있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물침대 같은 꿀렁꿀렁 거림이 있어도 이런 고속 주행에 있어서 안정성도 되게 좋고, 다만 이제 저속에서 약간 앞뒤로 주차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살짝 좀 어지럽긴 했어요. 제 기준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나이스합니다. 아! 박았어? 아니. 아! 박았어? 아니. 와 이거 엄청 그냥 바로 서버리네. 박은 게 아닌데 이렇게 쓰는 거야? 오. 뭐 걸린 느낌이 나. 와 개쩐다 이거. 나 뭐 박은 줄 알았어 진짜. 우와. 아니 근데 어 근데 이거 엄청 그냥 바로 팍 서버리네. 아 뭐 그런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서버리네. 어 오, 걸릴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왜 걸렸지?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미국 차예요. 아 세상 어 무서워. 그래서 확실히 이 차가 이제 SUV라고 말은 하지만 크로스오버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약간 세단의 그런 강점 같은 것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SUV만의 이제 넓은 실내 공간이라든가 아빠의 그런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100kW시가 넘는 대용량 배터리에서 나오는 이런 주행 가는 거리, 충분한 파워, 500마력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예뻐요. 네, 아주 예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약간 팔방미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두루두루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에스컬레이드의 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얘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우리 리릭의 회전 반경은 괜찮네요. 오, 5m짜리 치고는 회전 반경이 되게 괜찮다. 오이보다 잘 도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희한한 걸 발견을 했거든요. 페달 브레이크를 딱 멈춰요. 멈춘 다음에 리젠 온 디맨드를 땡기면 오토홀드가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떼면 오토홀드 표시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갑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뭐야? 아. 어, 뭐지? 캐딜락 관계자 여러분, 제가 그 버그 하나 발견했거든요.